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계기판 한번 확인.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신호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이 출발 신호는 몇 미터? 5m 가면 네, 이제 끄시면 돼요. 자, C코스도 마찬가지 우리 시험 출발 위치는 저 왼쪽에 왼쪽에서 직진으로 출발을 해서 우회전을 합니다.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 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저쪽에서 우측 깜빡이 키고 직진으로. 자, 우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우측 깜빡이 키고, 자, 횡단보도 앞에 초록불인데 건너는 사람 있죠? 그럼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왼쪽에 건너는 사람 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건너는 사람이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없으면 가는 거예요. 자, 다 건넜네요. 개미 색깔이 한 마리도 없네요. 그러면 천천히. 신호등도 바뀌었네요. 빨간불로. 자, 왼쪽 직진차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질러 변경해서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이제 깜빡이 끄시고 멈추면 예,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정차 출발 시 좌우 안전 확인 하시는 겁니다. 자, 미리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30m 진행하면 자, 이제 왼쪽 보고 예, 질러 변경. 이렇게 저렇게 핸들을 무리하게 많이 꺾으면 깜빡이 꺼주시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좌측 깜빡이 끄시고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자, 기어 넣고 출발. 좌우 확인. 제한속 50km. 자, 60 넘은 실격입니다. 가다가 점선 구간에서 왼쪽으로 진로 변경할 겁니다. 점선 구간에서.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 실선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점선에서만. 자, 왼쪽 차 안 오면 점선에서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깜빡이 꺼줍니다. 중립. 여기서 꼭 안 들어와도 됩니다. 저 앞에서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왼쪽에 차 오를 때는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미리 들어오는 게 좋겠죠. 자, 초록불 들어왔지만 기어 넣으시면 안 돼요. 차 움직이는 거 보시고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여기 실선에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이 교차로에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500m 지하차도 진입. 진로 변경 미리 했으니까 그냥 쭉 가면 되겠죠? 만약에 못했으면 깜빡이 여기서 옮겨주시는 거고요. 약 300m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자, 300m 지하차도 진입. 여기서는 실선이기 때문에 못 옮겨요. 미리 옮기셔야 됩니다. 약 150m 앞 지하차도 진입. 자, 지하차도 진입.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자, 지하차도 우측 옆길. 지하차도 나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점산에서 옮기셔야 돼요.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요.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차 있는지 잘 보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점산에서. 자, 이제 오른쪽 보시고 차 오죠? 네, 오른쪽 차 보내고. 안전하게.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이 구간이 좀 많이 어려워요, 초보분들한테는. 자, 10초 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안 넣으셔도 돼요. 약 150m 앞,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여기서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시선이기 때문에.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150m 앞 U턴입니다. 자, 150m U턴, 좌측 깜빡이. 고가 지하차도 위에서 U턴입니다. 상시 U턴.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네요. 상시 유턴 아닙니다. 보실게요. 적신호시 유턴. 직진신호시 유턴. 아, 직진신호시 유턴. 네, 직진신호시. 지금 초록불에 유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호에는 유턴하면 안 되네요. 빨간불에는 정지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직진신호시 유턴. 자, 왼쪽. 자, 건널삼시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그냥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냥 가서 실격되신 것 같은데. 건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럼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알겠죠? 자, 지하차도 진입. 자,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실선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깜빡이 다시 끌게요. 끄고 좀 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약 150m. 여기 횡단보도 지나서 지나면 해야 돼요. 그럼 출발하면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옆에 차들이 많으니까 주의하면서, 사고에 주의하면서. C코스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기어넣으시고. 자, 미리 깜빡이 켜시고 앞차처럼. 30m는 이제 왔습니다. 점선이죠? 왼쪽 보고.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시험차를 좀 막아줄게요. 자, 들어오시고,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60 나오면 실격입니다. 자, 나오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옮길 거예요. 점선 구간에서. 자, 실선이죠. 진로 변경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멀리 보십시오. 점선 구간 저기서부터. 이제 우측 깜빡이 켤게요. 보시고. 자, 이제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고. 자, 신호등이 바뀔 수가 있는 신호등입니다. 자이드 신호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자, 브레이크. 앞에 정지.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약 150m 앞. 지하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왼쪽 옆길입니다. 이어서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미리 깜빡이 켜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직진차로 보이죠? 일로 미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미리 옮기십시오.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편해요. 자, 중립 넣을 필요 없죠. 약 300m 앞. 앞차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좌측. 아, 깜빡이 켜시고. 아,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농산물 헷갈립니다, 많이. 여기 강서 면허시험 써있죠. 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네, 화물차 주의.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자, 이렇게 천천히 옮기시면 돼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죠, 그죠? 예, 멈추면 자, 기어 놓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신호 체크 한 번 더. 브레이크 쓰면서 자, 무단횡단하는 사람 있는지 잘 보고 보행자 없고요. 그 다음에 쭉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단기 열리는 거 보이죠, 그죠? 우리는 여기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예. 여기 차가 있네요. 이제 왼쪽으로 갈게요. 비슷하게. 예. 자, 지시에 따라서 우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